신라의 삼국통일에는 군사력과 외교력 외에도 불교의 힘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왕실이나 귀족 중심으로 불교 문화가 발전하던 고구려나 백제와는 달리 신라는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불교가 전파되어 호국신앙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라의 불교 문화를 이끈 것은 원효와 의상 두 사람이었습니다. 원효와 의상은 신라의 삼국통일에 크게 기여한 호국 불교를 이끈 대표적인 승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신라의 불교 발전을 이끌게 된 데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더 깊은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함께 당나라 유학길에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